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 모델인 소나타 DH가 20일 목요일 오늘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에서 신형 소나타 페이스 리프트의 상품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건 뭐 진짜 풀체인지급 수준으로 달라졌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번이 내연기관의 마지막 소나타가 될 것 같네요. 특히 부분 변경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인 CCNC까지 넣어주는 특별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는 이 기능이 없었죠. 특히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은 전 트림에서 모두 제공됩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오랫동안 기다린 가격이 되겠죠. 그럼 가격부터 볼게요. 가격은 2.0 가솔린 기준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은 2,787만원이고요. 중간 트림 익스클루시브가 3,168만원, 인스퍼레이션은 고급 트림이죠. 3,53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는 1.6 가솔린 터보 프리미엄은 2,854만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가 3,235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597만원입니다. 2.0 LPG는 프리미엄 2,875만원, 익스클루시브 3,256만원, 인스퍼레이션은 3,560만원입니다. 디자인을 차별화한 모델인 N9의 경우 2.0 가솔린이 3,623만원이고요. 1.6 가솔린 터보는 3,690만원입니다. 2.5 가솔린 터보는 3,888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차량이 바로 2.0 하이브리드인데요. 프리미엄은 3,305만원입니다. 참고로 기존 가격은 3,205만원인데요. 하이브리드의 최종 가격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 공개되는 가격이 최종 가격입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된 것일까요? 모든 트림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비슷하기 때문에 2.0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기존과 트림이 살짝 변경되었고 특히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다양한 편의사항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솔린 2.0 기준 기본 트림인 프리미엄은 기존에는 2,592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솔린 2.0 기준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알려드렸는데 기존 2,864만원에서 3,16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솔린 2.0 기준 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기존에는 3,357만원이었죠. 3,5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가격을 보면 대략 풀 사양인 고급 트림에서는 173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이고요.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의 변경폭이 큰데 약 304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트림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약 200만원 미만이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이 구입하시는 2.0 하이브리드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만 공개되었는데 기존 3,205만원에서 3,305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인상된 것은 분명한데 가격이 합당할지는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보면 알겠죠? 트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점만 살펴볼게요. 풀체인지 수준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변속기 타입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버튼식으로 취향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차량처럼 항상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 즉 CCNC 기능이 모든 트림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는 기본 트림을 제외한 중간 트림부터는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달라진 부분에 100만원부터 200만원을 더 투자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되겠죠. 그럼 트림별로 달라진 부분만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가장 기본인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시니스 호라이즌 램프와 펜더 LED 방향지시 등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전 좌석에서 제공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외부 디자인 차이는 헤드램프의 구성 요소를 제외한다면 기본이 LED라서 충분하겠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스르륵 스르륵 작동하는 순차, 점등, 방향 지시 등 빌트인 캠2, 디지털 키2, 18인치 알로이 휠 등은 기본 트림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1인 위주로 운영을 한다면 엔트리 트림인 프리미엄 정도면 충분하죠. 단 통풍 시트는 중간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중간 트림 익스클루시브에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내비게이션 클러스터,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가 제공되고요. 개선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최신 차량다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및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동승자를 배려한 동승석 전동 시트는 중간 트림에서 제공되고요. 가죽 시트와 통풍 시트 역시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제공합니다. 만약 1열을 자주 운영하시면서 운전석과 동승석을 함께 이용하신다면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거의 그랜저 수준의 편의사항을 갖췄는데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순차점 등 방향 지시등,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걸 통해서 시동이나 결제가 가능해지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마트 등과 같은 혼잡한 상황에서 차량을 리모컨을 이용해서 넣고 뺄 수 있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과 같은 고급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2열에 최적화된 편의사항과 패밀리가 이용한다면 거의 그랜저급 수준의 편의사항을 갖추고 있는 인스퍼레이션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신형 소나타의 가격과 함께 상품성을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상위 트림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의 현실에 맞는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또한 고급 트림의 경우 항상 상위 차량이 신형 그랜저의 기본 트림과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물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시승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트림별 차이점을 기억하시고요. 만약 서울 근교에 계시다면 현재 성수동에서 신형 소나타 팝업 체험 공간이 제공되고 있죠.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나타가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관전 포인트는 기아 K5를 확실한 판매량 차이로 누를 수 있을지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K5도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죠. 올해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차량을 꼼꼼하게 비교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도 잊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